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완도읍에서 신지 대교를 지나서요, 고금도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건너는 게 신지 대교입니다. 신지도에는 명사십리해수욕장이라고 모래가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신지도를 거쳤고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장보고 대교입니다. 장보고 대교는 최근에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2017년도 개통이 됐고요. 그전에는 신지도 송곡항에서 고금도 상정 나루토까지 배로 차를 가지고 태워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경비도 경비지만 저녁 시간 이후에는 배가 끊기면 고금도를 가기 위해서는 해남으로 올라가서 강진으로 돌아가지고 마량을 거쳐서 내려왔습니다. 엄청이나 불편했었죠. 그리고 고금도 바로 옆이 약산입니다. 조약도. 제 유친이 계신 곳이기도 한데, 요번에는 못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현장을 도착을 했고요. 오른쪽 풀이 많은 곳이 단풍 심은 곳이고, 지금 보이는 화면이 나구송 심은 곳입니다. 10여 년 전에 심었고요. 사방 간격 5m에 한 주씩 심었는데, 이렇게 벌써 빽빽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덕동리고요. 세동리, 뭐 네동리, 덕암리, 그런 쪽에 또 다른 필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 두세 필지만 확인하고 그리고서 나갈 겁니다. 보시는 것이 낙엽침엽수의 나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침엽수는 겨울 가을에도 잎이 남아 있는데, 이 나구송은 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자라는 나무들은 50m까지 자라고요. 지름은 4m까지도 커지는 나무입니다. 피라미드형으로 자라고요. 그다음에 건축재라든가 옛날에는 메타세콰이어를 전봇대로 썼습니다. 이것도 전봇대로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갈탄의 원료였다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습지나 그물 속에 심기 때문에 공기가 안 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공기 중에 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자격 문제로 곤란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논이라면 습지라면은 이렇게 나구송을 식재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미백 효과도 있어가지고 화장품 원료로도 씁니다. 네, 좀 전에 휙 지나간 곳은 다른 필지인데, 저기 뭡니까? 참정나무 심었던 곳이고요. 여기는 고금도의 세동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감태산지입니다. 감태가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저쪽 마을 뒤쪽에 경치 바른 곳에 또 나무 심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고금도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도를 빠져나와서 고금대교로 가고 있습니다. 마량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금대교는 2007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장보고 대교보다 딱 10년 앞서서 개통을 한 거고요. 빨간 다리가 특징이고, 경치들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